오. 여기 탑 때문에 위험합니다. 잠깐 흔들면 우리 카메라 흔들이 와 앞으로 봐야 돼요. 위험하니까 앞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눈 오는데 와서 기다리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우리 국민의힘이 이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곳을 좀 더 발전시키고 이것도 편의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좀 더 많은 분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저 오다 보니까 철도가 있고 철도를 상당 부분 일정 부분 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철도를 덮는 것이 이 지역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여기 반대 살고 있는 거층은 좀 변이가 덜한데 지금은 또 소음에 대한 얘기들이 소음이요.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 거기로도 철길이 막 나있는 그런 것보다는 덮여져 있으면 좀 더 외관적으로도 보기 좋은 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뿐 아니라 저희 수원에서도 철길을 덮는 것에 대한 공약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는 이 철길 자체가 과거에는 정말로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줬을 텐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철길이 가운데로 노출돼서 지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을 둘로 나누고 지역의 소통과 지역의 발전을 좀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호준석 그 후보님 어때요? 맞죠? 네, 제가 부사길역 공항사리에 사는 국민입니다. 예. 저희 집 그 바로 이제 철길 옆에 있는데 이 철길이 여기가 이제 77m가 가로막혀 있으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큰 반응벽 서 있고 위에 고압선 장비 놓고 이런 철길이 있으면 국내 발전이 한계가 있죠. 20년 동안 말지 않지만 해왔는데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등록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수원에서 공약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실이 됐죠. 그냥 소음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 자체 저기를 덮게 되면 저 위에다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 이 공원 생긴 다음에 2018년 생긴 다음에 저도 저기 일주일에 두 번씩 왔는데 너무 주민들이 좋아하셨어요. 동네 분위기에 반하고 여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77m나 되니까 쇼핑몰 같은 편의시설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민자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별법의 내용이. 그래서 국내가 완전히 그거는 천지 개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약을 택배 드리기 위해서 구로에 온 이유는 구로가 이런 식으로 저희의 그 청년 공약 그리고 주택 공약 등으로 인해서 발전할 부분이 대단히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 상품을 저희가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네. 먼저 이 청년의 연령 기준이 지금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저희가 굉장히 수명도 늘어났고 그리고 실제 청년이 그 숫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공약은 취업 연령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대한 연령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점들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제정됐거든요. 거기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기준은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39세로 청년기본법을 개정해서 매년 1년씩
39세까지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과 주거 지원의 대상이 확대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동료 택배사원이신 유희동 저희 정책위원장께서 청년 여러분의 주거, 금융, 결혼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공약은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 가구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택 공급에 관해서는 정책을 공급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청년과 젊은 부부들은 바로 이곳 오류동처럼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과 학교에 가까워 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그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인 그 예인데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 그런데 그냥 뭐 말로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돌아올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방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심철도 지하화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을 공약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공간들을 개발하게 된다면 그 공간을 우선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저희가 공급하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철도 지하화를 통해서 확보되는 상부와 그 주변 부지 그리고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서 확보되는 핵심 부지들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서 뉴홈이라고 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뉴홈 등 공공분양과 청년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부지로 최우선 활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방의 개발 제한 구역 입지 규제를 개선하면서 일자리와 연계된 청년, 신혼,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방 광역권별로 한 개소 이상 공공주택지구와 기업발전 특구 등 지역 특화형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연계 지정해서 신산업 일자리와 더불어 보육, 교육 환경을 두루 갖춘 친환경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디딤돌 버팀목 사업에 예비 부부 특례 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신혼부부까지만 하다 보니까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를 위해서 결혼신고를 늦추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청년에게 가장 무겁고 큰 부담이 신혼집 장만일 텐데 현재 정부가 주택 구입과 전세 마련을 위한 저금리 정책금융 프로그램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후에 맞벌이 부부 소득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가 계속 대두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께 안정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개발본부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자 합니다. 예비 부부와 결혼 후 1년 내인 부부들에 대해서는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버팀목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의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시면서 좀 느껴보셨겠습니다만 주거 문제 다음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 예식 비용일 텐데요. 최근에 예식장은 줄어들고 있는데 고물가로 예식 비용이 올라가면서 소위 말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식 비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소비자인 청년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 철회권 등을 포함해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추진하고자 하고요. 웨딩패키지 계약의 항목별, 세부별 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국민의힘의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실시한 국민플러스 공약대전에서 최우 수상을 받은 공약입니다. 이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이 결혼준비비용, 예식비용을 포함한 재정적 부담이 크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희에게 이 공약대전에 신청을 해서 이런 제안을 주셨고 최우 수상을 받은 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청년 모두 행복 2호 공약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 주거와 결혼비용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공약 택배 상품 전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정책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더 있으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황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들은 항상 청년들을 위해서 귀를 열고 청년들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항상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부족한 부분들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책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드렸던 정책들 외에도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의힘 그리고 황동훈 위원장님께 당부하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일테프라는 엔지니어 플라스틱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도 이제 차장이지만 인사과를 이제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회사가 3D 업종도 하면서 이제 가공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을 저희 회사로 좀 이렇게 유입시키기가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책적으로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청년 돈을 모아주는 1200만 원 모아주는 자산 형성해 주시는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플랜이 정말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젊은 청년들도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도 김소민 대표님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서 이렇게 서로 부담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가 상생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직원이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자고 하셔서 저희가 그거를 도입은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 그래도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힘든 일을 조금 하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저희 3D 업종 입장에서는 또 외국인을 또 이제 초빙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 이제 청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업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점수제를 줘서 3D 업종을 조금 더 지원을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쪽으로 갔을 때 조금 더 돈을 모을 수 있고 이쪽으로 갔을 기술자 구하기도 참 힘들거든요. 사실은 기술자 부분도 기술을 배웠을 때 이 기술자의 청년들이면 서른 지금 우리 한동희 위원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 39살 청년들까지 저희가 이제 조금 3D 업종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세분화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좀 느낌 바고요. 저희 와이프인데 저희 와이프도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류동 행복주택에 처음 이제 완공을 하고 입주할 때부터 여기 오륜 행복주택에 저희 입주를 바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을 이제
이따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10년이 말이 10년이지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은 아이들의 학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처음으로 입주를 하자마자 제가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곧 이제 아이들이 내후년이면 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요. 그럼 중간에 아이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또 어디 전학을 가게 되잖아요. 그 전학을 가게 됐을 때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한 저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지금 새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이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 터전인 구로구 오류동을 떠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10년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조금은 이사를 할 때 유효 기간을 조금 준다던가 어떤 점수제를 통해서 뭐 연장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신다던가 여러 가지 지금 살고 있는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택하게 좀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 오류동에 사실 유치원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유치원이 없어서 멀리라도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도 많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쪽 오류 이동 쪽에는 남부초등학교 내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일동에 있는 오류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제가 아까 한동희 위원장님이 지하에다가 그 지하 터널을 저기 지하철을 다니게 한다면 저희가 그게 좀 조금 좋은 게 저희가 저길로 건너가려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만약 유치원을 보낸다면 이게 가기가 저쪽과 유치원은 가기가 힘들거든요. 차로 다니든가. 근데 만약에 그건 제 그냥 얕은 생각이지만 만드신다면 바로 절로 건너 어머니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도 있지 않을까 좀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입 인재로 모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든가 저희한테 제언해 주시는 것이 너무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저는 법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인력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3D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런 가점을 주고 하는 것은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동 위원장님, 그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은 저희가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년 지났을 때 어떤 그 추가적인 그런 부분 저 공감이 가는데요. 오랫동안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갑자기 끊기고 어떤 사정에 따라서 연장하거나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그때보다 점점 우리가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고 그 라이프 스팬 자체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10년의 문제를 제거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이 선생님 말씀에 약간 설득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뭐 정치 시작한 지가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얼마만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동안에 좀 세상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공약 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냥 약속으로 우리를 뽑아주면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동안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약속을 드리는 이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손살배송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저도 설득당했거든요. 그게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 정책기장님 그거 한번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참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3D 업종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준을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3D 업종이고 또 3D 업종이라면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 기준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 부분 첫 번째 주문하신 내용은 제가 돌아가서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쏜살처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10년 후 이후를 10년 이후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속성이라는 것, 정책의 완결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급하다고 여러분들께 이 공약, 저 공약을 단편적으로 드리지만 사실 그 시기가 지나고 그 상황이 바뀌면 그것이 연결되는 문제에서 꼭 다시 한번 더 큰 손이 가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도 지하화에서 안돼 우선적으로 청년과 신혼부 부부들을 위해서 공급을 하면 장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고 단기적으로 이제 주로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유치원 그걸 이제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유치원 없는 문제 그걸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거죠. 3D 업종 자체를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분명히 사람 구하기 어려운 업종들이 네, 통계로 갖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저는 네. 한번 저희가 한번 이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람을 구하기보다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 예, 예. 저희가 그 반상 유입되는 부분은 뭐 60대, 70대. 물론 그러니까 자산 형성 그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들으면 그런 인센티브를. 조금 이런 목돈을 1200만 원 모아주는 걸 뭐 1500만 원 모아주면 3D를 네, 그러니까 그런 뭐 물론 자금이 들어가겠지만 그걸 또 잘 분배해서 사회를 환원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을 한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연구해 보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분 전화번호 받아주세요. 제 자리를 위협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죠? 네. 한동훈 위원장님은 말씀을 하는 것보다 듣는 걸 훨씬 잘하시니까 마음껏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도 그 맞벌이 하고 있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인데 지금 신랑이 못 와가지고 혼자 왔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책 관련해서는 육아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기 살 수 있는 기한을 늘리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여기 살면서 느낀 게 작아요, 집이. 그러니까 남아 둘을 여기서 계속 커가고 에너지가 그 넘치는 아이들을 키우기가 이 서울 한복판에서 뭐 물론 뭐 큰 집을 이런 식으로 많이 공급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사실상 행복주택이라고 나오고 하는 게 평수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 36평은 솔직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초반에는 그 공실 없이 꽉 찼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 크기도 네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 때문에 36평에서 44형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도 많고 한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장기전세 좀 넣어보고 했는데 사실 뭐 이런 행복주택이나 이런 임대 아파트도 좋지만 서울의 장기전세 이런 부분 공급을 좀 늘려주시면은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왜냐면은 서울 장기 전세가 인기 많은 아파트들은 경쟁률이 너무 세요. 애기 셋 있는 사람도 떨어졌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물량을 조금 늘려주시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뭐 지금 막 그렇게 막 10몇억씩 하는 아파트 사실상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네, 매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뭐 말 그대로 장기 전세니까 아이들 학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옮길 필요 없이 이렇게 좀 한 자리에서 자리 잡고 이렇게 주거적 이런 안정을 좀 갖고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아파트들이 좀 더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그 양가 부모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애들을 이렇게 건사하다 보니까 사실 애들이 클 때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도 많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저도 그것도 이용하고 뭐 급할 때도 이용해보고 했지만 사실 그게 애들이 뭐 엄마 나 내일 아플 거예요 하고 아픈 게 아니니까 갑자기 애들이 막 열이 나고 아프고 하는 경우에 되면은 당일에는 안 돼요.
왜냐면 뭐 사전에 물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어려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냥 될진 그냥 저만의 생각인데 이 구나 동으로 나뉘어서 거기와 이제 그 아이돌 뭐 센터를 각각 뭐 연계를 시켜놔서 믿을만한 분들이 그러면은 뭐 있다는 가정하에 뭐 어린이집에서 뭐 갑자기 뭐 회사 있는데 연락이 왔다던가 이럴 때 제가 뭐 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 연계된 뭐 그 아이돌 봄 서비스 센터로 뭐 이렇게 연락이 가서 대신 아이를 픽업해 주신다던가 왜냐면 그런 부분을 보통 이제 조부모님 도움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열나는 아이를 뭐 계속 어린이집에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일단 그 주택 공급을 서울에 많이 늘린다는 거는 정말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치권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이 현실의 제약에서 제대로 해내느냐. 그게 저희가 가장 1번 숙제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오늘은 청년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공약을 네. 하는 과정에 꼭 반영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돌봄 서비스 관련해서 네. 저희가 조금 늘렸는데 돌봄 서비스 자체에서는 만족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자, 1번. 제가 요즘에 객관식 많이 하는데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2번. 그래도 있는 게 낫다. 3번. 아주 도움이 된다. 네, 있는 게 좋죠. 사실 아주 도움되는 거는 진짜 필요한 상황에서 그 어린아이를 뭐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분 네, 뭐 낯도 가리고 또 애가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있는 게 네, 해봤어요. 그래서 며칠 내내 뭐 몇 주 내내 뭐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보통 또 그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보내면 정부 지원이 안 된대요, 아예. 그러면은 사실 애가 어린이집 가면 당연히 그 사용할 일이 없는데 애가 아플 때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그때도 뭐 질병 서류 관련 뭐 서류를 또 막 다 제출을 하면은 뭐 지원이 뭐 어느 정도는 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네 이렇게 뭔가 네. 예. 아이돌 봄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꽤 면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이렇게 택배 공약 하는데 1호 공약으로 아이돌 봄 서비스의 확대가 들어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의 확대가 아니라 지금 사실 이 서비스의 유용함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이 다 느끼시는 건데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불만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확대를 하는데 단순히 확대가 아니라 그 전에는 그냥 여가부에서 조금 제한된 인원을 공급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민간 서비스하고 연결을 해서요. 민간 서비스하고 연결을 하게 돼서 이게 시장 진입을 좀 자유롭게 한다면 사실은 국가가 일정 정도 보조하고 그 아이돌 봄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을 내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서비스 공급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방금 말씀 주셨던 뭐 동별로 나누든 아니면 직장 안에 그런 것이 있든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구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양을 늘리는데 집중을 합니다. 조만간 아이는 뭐 그 사이에 클 수 있겠지만 아이돌 봄 서비스를 꼭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 1호 공약을 한번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저 계속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 모든 게 저도 쌍둥이 아빠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뭐 위원장님이나 물론 저희 정책적인 뭐 여러 가지 윗분들이 정말 잘하고 잘 신경 써주시라고 믿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 아빠 엄마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0.7명에서 0.6명에 뭐 가는 그런 기로에 있는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들 때 6살 애들이 커가지고 정말 이제 20살 됐을 때 그 밑에 그 애들은 더 인구가 작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는 역피라미드의 그 인구 고령화가 시작이 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열심히 살 수 있지만 저희 아래 애들은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위원장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정책을 펼쳐 주셔서 제가 진짜 60대, 70대가 돼서 이 생각 이때 당시를 떠올렸을 때 위원장님 떠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떠올렸을 때 아, 정말 잘했구나. 내 자식 잘 키웠구나.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인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제가 장관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지금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 같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꼭 인구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는 좀 천천히 지금 뒤늦게 준비하고 있지만 뒤늦게 준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했던 걸 면밀하게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는 충분히 지금 저희가 늦었지만 늦은 걸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뭐 5년, 10년, 15년 뒤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잘했다 이런 얘기를 꼭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또 그래도 다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씩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이쁜 딸과 같이 오신 윤철진 청님 네 부부께 마이크 한번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앞에서 제가 생각했던 말씀들 다 너무 해주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뭐 실질적으로 겪었던 거 한번 살짝 말씀드리면은. 저는 현재로는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평소에 받는 월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출이나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행복주택에 입주할 때도 기본적인 소득에 대한 다 그 증빙도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부부끼리 살 때는 크게 막 이것만으로 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아기가 나오니까 더 하나를 더 잘해주고 싶고 뭘 더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버는 돈보다 더 벌고 싶어지는 욕심이 더 커져서 이제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직구는 인센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소득이 올라가는 건데 그러므로 인해서 제 연봉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회사에 계약되어 있는 모든 돈은 제가 딸과 놀아야 될 주말을 포기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할 때 이제 나라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 정책들을 보면은 소득을 항상 그 딱 증빙을 다 안 하시고 보수 월에만 가지고 딱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연소득이 얼마 이상 됐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다 증빙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할증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그런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제가 그런 돈을 벌어오면은 좀 억울함이 좀 덜하겠는데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런 정책을 하실 때 이렇게 유연함을 갖고 생각해 주시는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생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영업하는 직종인데 이게 저는 이제 병원 쪽에서 영업을 합니다. 대학병원을 특히 이 주변 병원을 많이 다니는데 아기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소아과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쪽에서 제가 출생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앞에서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출생률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애들 이렇게 맘 놓고 살 수 있게 걱정 안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쁜 따님을 두시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습니다. 애가 너무 이쁘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그 굉장히 인류적으로 정하게 되거든요.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말씀하신 충분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걸 유연하게 하고 그게 어떤 누구를 벌주기 위한 증빙이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해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그걸 충분히 더 고려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보시면 네,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를 하면 공급자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아주 높일 수가 있는데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택배를 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당에 관심을 갖고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관심을 갖고 좀 많이 자극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두 분 계신데 남예진 우리 청년님 먼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류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미혼이라서 이렇게 신혼부부 정책은 이렇게 크게 솔직히 와닿진 않는데요. 제가 이제 곧 최대 거주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혼이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좀 대출이나 금리적인 혜택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미혼 관련해서 계획이나 정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미혼이라고 해서 그 불이익을 주는 건 없고 결혼을 하셨을 경우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미혼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정책이나 금리 우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희가 청년 1, 2, 3 주택 정책을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요. 한번 가입을 하시게 되면 청약 통장을 2%대의 금리로 세 번의 인생에 있을 때 3주기, 그러니까 청년 때 결혼하셨을 때 아이를 낳으셨을 때의 특혜 금리를 조금 가산금 우대 금리를 받게 되는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청약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2%대의 금리로 생애 주기 세 번에 걸쳐서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저희가 기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저희는 뭘 하더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미안함을 가지고 그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저희가 사실 사무실에서 그냥 공약 발표를 그냥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은 약간 야단스럽게 왔을 때 제가 와보니까의 느낌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제로 돌봄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결국 청년 정책은 뭐든 우리가 최대한 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좀 필요한 곳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결혼하지 않으신 청년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그 불이익을 입는다라는 식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의 정책도 더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디테일들 비롯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약속한 걸 꼭 지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언제 나가십니까? 저 이제 곧 4월 30일까지입니다. 어쨌든 새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남았는데 오늘 참석자 중 막내 고명수 청년님 네, 안녕하세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구로구 거주하고 있는 24살 네, 취업준비생 취준생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라는 설문조사가 많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 많이 뽑고 싶은데 반대로 청년들은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이 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를 100장씩 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저는 조금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취업 준비생, 취준생과 기업 간의 정보의 격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취업준비생은 정보를 얻는 방향이 너무나도 한정돼 있습니다.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치 멘토와 멘티처럼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장기간적인 그런 대화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쪽만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더 적합한 인재이고 어떤 사람을 우리는 더 선호합니다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면접 지원자들을 조금 더 회사에 가까운 방향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취업준비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만남의 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기술 발전이 워낙에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격차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상황의 변화가 더 그만큼 빠르게 진행되니까 인간적인 교류를 오랫동안 그리고 안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곳에서 그것을 진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배송하신 국민택배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께서 100% 만족을 못 드렸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항상 청년 여러분들이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렇구나. 여기 4번 출구인가요, 이름이? 카페가 너무 멋있는데요? 보통 이런 멋있는 데는 우리한테 잘 안 내주는데. 네. 저희한테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드린 정책 외에도 계속해서 청년들께 길을 열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국민택배 정달식을 모두 마칠 건데요. 앞으로 애프터 서비스도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국민의힘 귀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많은 정책 제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